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8월 7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68% 상승, 나스닥 1.0% 상승, 반도체 지수는요 0.12% 하락입니다. 자, 그에 비해 유로존은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독일 0.54% 하락입니다. 자,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1.52% 상승, 애플도 3.50% 상승, 아마존, 특히 페이스북이 6.43%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도 1.24% 상승. 자, 페이스북은 틱톡을 대신하는 릴리란 쪽 이슈가 좀 있어서 상당히 강세 보였던 전일입니다. 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월 이후로 최저치 달성했다. 물론 청구자 수가 118만 6천 명입니다만 예상치 142만 3천 명보다는 작게 나왔고 고용 악화 심리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 시장 추가 상승하는 데 기여를 했다 보고요. 실업보험 지금 지원금 600달러씩 주당 주던 것 7월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부분 아직까지 합의가 추가 지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공화당 그리고 대통령 행정명령 통해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미중 간의 마찰은 아직까지 조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 위챗 그리고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그런 중국 기업들을 자꾸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제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미국의 정보들이 새어나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나중에 체크해보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대북의 인도적 차원에서 $1,000,000 지원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대북 관련주들 양호한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환율은요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190원 여기를 잘 하회를 안 했는데 전일 1190원도 깨고 내려가서 지금 현재 1183원이고요. 유로달러도 보면요 조금 주춤하려다가 그대로 또 치고 가는 모습. 자, 엔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7위안 밑으로 내려가서 6.93 정도도 지금 확인됐습니다. 자, 꽁이 이름도 비슷하네. 꽁순이 반갑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1.33% 상승, 코스닥 0.81% 상승입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1685억 사주면서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률 보이고 있다 그런 뉴스 접했습니다. 선물을 최근에 또 외국인이 또 슬슬 사주고 있습니다. 자, 키 맞추기 양상 내지는 어느 정도 주가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을 올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다시 재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매수 포인트 정확하죠. 여기부터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20일 인근홈이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그와 반면에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한번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는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중장기 가능하다는 의견 SK하이닉스는 계속 지속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코스피 0.13% 상승, 코스닥은 0.6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전일 강하게 반등 이후에 전일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
큰 폭으로 제법 반등했고 전일 하락폭 크지 않으니까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 60일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 여기만 지키고 추가 상승하면 된다. 유료 회원들께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재 출발 상황 양호할 것 같습니다. 1.17%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4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20일 돌파해낸다면 다시 전고점 출하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여기도 보면 외국계 기관 같이 매수세 들어옵니다만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계 매수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 가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섹터니까 양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임상 2상을 미국에서 승인받았다 소식이 있던데 오늘 7%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진단키트 어저께 시젠 11% 갔는데요. 와우,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요. 진단키트 여전히 확산세가 조금 떨어졌긴 합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발병자들 나오고 있으니까 진단키트의 수요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 좀 조정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을 뭐 강하게 주질 않네요. 가지고 계신 분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저기 고점 위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은 욕심을 버리시고 이렇게 적당히 조정하면 그때 접근하시라. 자, 전일은 자동차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현대차가 날라가요. 비행기도 아닌데 날라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랠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뉴스를 한번 챙겨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의외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P 500의 기업들 중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80% 이상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항공도 항공기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꿔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오늘 지금 11%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 갖고 있는데 좀 가야 되는데 그죠? 장모님 대한항공 왜 샀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회사라서 그죠? 좋아하는 회사라서 샀답니다. 지금 말고요. 예전에. 그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로 상승할지 SK하이닉스가 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반등을 할지 기관 외국인은 같이 매수세에 동참해 줄지 그리고 전일 뉴스로 인해서 대북주들이 좀 들썩들썩 했는데요. 닥터케인 아난티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아난티. 자, 대북주 3인방 4인방 정도 들어라 그러면요. 현대건설 이거 뭐 대북주로 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 엘리베이 돌려내고 난 다음에 옆에 딱 버티고 있거든요. 현대로템은 먼저 갔습니다. 그죠? 자, 아난티도 다 돌려냈어요 일단. 그죠? 그래서 뭐 금강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재개한다든지 이런 소식 넣으면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관심권역에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우리 동생이 NC소프트 이거 죽는다 그랬는데 저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올라가네. 오늘 가면 만나면 이야기 좀 해줘야지. 야, 죽냐? 이렇게. 자, 꽁이 NC소프트 간다. 꽁이. 야, 이거 탈출하자. 이거 야, 먹고 놀 가능성 훨씬 많다. 다 왔어 지금. 야, 참. 그럼 전부 다 먹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깨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엔시소프트 조금 물려있어 이거. 그죠? 셀트리온 보합이야. 헬스케어 보합이야. 보합 나머지 다 플러스야. 다 플러스. 그지? 하이닉스 하나 있네. 이거 찔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르다. 형이 좀 다르다 그러면 구름갑다 해야지 끝까지 아니다 우겼거든요. 만나면 보자 올라가면 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저께. 야 이거 올라간다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딱 그랬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기로 돼 있는데 뭐라 하는지 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죽는데 자기는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다. 주식은 선물과 다르다. 선물은 이 추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주식은 이 업체가 그 업종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했는데 곧 죽어도 아니래요. 이 95만 원 올라가면 뭐라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양호하게 나오면 그죠? 또 기대감 때문에 또퍽 하고 갈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언택트 그죠? 고점 치고 조금 주춤하는 듯 해도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5일선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 괜찮으니 들어올리거든요. 그럼 노 프라블럼입니다.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미쳐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청산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죠? LG와 아까 같은 종목들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자, 학자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시간 나시면 공유 한번 날려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말고요. 간곡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죠? 통해서 한번 날려 주십시오. 아침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무료 방송 치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포인트 다 맞춰내잖아요. 삼성전자 사면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사면 된다 그랬어요. 조금 삐리삐리합니다만 계속 삐리삐리할지 올라갈지 나중에 두고 보면 되고요. 고영 샀나요? 샀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샀나요? 샀습니다. 살수 있다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KMW 여기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거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카카오 실컷 챙겨 먹고 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 퍼스픽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제시한 가격보단 찔끔 위에 있습니다. 이거 화장품도 슬슬슬슬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완전 저점이에요. 완전 저점입니다. 자, 또 신규 편입한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안내 한번 드려야죠. SK 바이오랜드 한번 편입했습니다. 앞전에 이거 많이 못 먹었어요. 실컷 해놓고 그죠? 한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밑으로 박살난 거 말고요. 실컷 올라가고 이제 슬 돌아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돌려냈어. 60일 하나 빼고 그죠? 그러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0.70% 상승, 코스닥 0.43% 상승으로 오늘도 상승 출발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와,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요. 그죠? 자, 외국인 매도폭 크지 않으니까 매수 들어올 가능성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간이 문제입니다. 특히 연기금이 주가 하락 때 우리나라 증시를 뒷받침하면서 많이 사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차익 실현 많이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우측 하단 이 전부 벌었잖아. 그죠? 연기금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다른데 코스피를 연기금이 확실하게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챙기면서 가자 이건 같아요. 연기금은 그러나 시장이 계속 랠리하거나 한다면 계속 매도만 하면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정을 한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조정 넣을 때까지 매도 위주로 쭉 가다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연기금은 다시 매수에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연기금이 저점에서 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쭉 매수해오던 거 차익 실현하면 플러스거든요. 급할 거 없을 겁니다. 그죠? 급할 거 없을 거예요. 야, 더 먹어도 되는데 챙기면서 가자. 이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써니님도 반갑고요. 자,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붉은 티셔츠, 그죠? 티셔츠는 아닙니다. 와이셔츠입니다. 자, 일단 빨간 옷 계속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티도 빨간색이에요. 그죠? 저 예전부터 팬티는 빨간색 자주 입었습니다. 그런, 징크스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는 그런 마음가짐. 자, 여러분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그죠? 할수 있습니다. NC소프트 간다잉! 간다고! 이거 위로 열렸습니다. 위로 열렸다고. 오늘 뭐라 하는지 진짜 한번 들어봐야지. 아유. 형한테 대들고 있어. 형이 간다면 가는 거지. 아이고. 혼내줄 거 생각하니까, 혼내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런 겁니다. 야, 요새 방 분위기도 좋네요. 화이팅입니다.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닉네임인데요. 가능하신 분만 여기 꽁이처럼 앞에 팀 K 이렇게 붙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팀 K 꽁순이 이렇게 하면 나는 팀 K의 인원이다, 멤버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사랑을 더욱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함부로 못 붙이잖아요, 그죠? 신뢰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 삼성전자 소폭 상승 출발. 야, 이 자동차가 미쳤어요, 이거. 그죠? 현대차 또 상승합니다. 건설도 뭐 양호하고요. 롯데쇼핑이 실적 발표했는데 94%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안 좋게 마련이죠. 그죠? 쇼핑. 네이버 카카오.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다 데리고 갈순 없으니까. 증권주가 요새 조금 들썩거리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는 뭐 비교적 양호. 비교적 양호. 진단키트 조정입니다.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 좀 조정 들어가네요. 자, 언택트 오늘 좀 쉬어갈 모양입니다. 일단 5G 바톤 이어받으면 되고요. 전일 낙폭 좀 있었던 휴대폰 부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중국 소비 화장품 계통 슬쩍슬쩍 붉은불 보입니다. 여행주 야 올라가고 있고, 게임주 오늘 강하네요.
자동차 부품 연일 강해. 야, 항공주도 강해요. 2차 전지 또 갑니다. 아, SK 이노베이션이 너무 아까워. 여기 딱 뽑아놨거든요. 이거 사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샀으면 대박인데 사자마자 20% 가는 건데 왜딱 돌려내기 초입이거든. 딴거 갔는데 이게 안 갔었어.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는데 그냥 퍽 날라버렸습니다. 아유, 아까워 진짜. 회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시청자지 않습니까? 팀 K 유튜브 그죠? 시청자지 않습니까? 저 회원들만 위하는 방송을 했다면 이렇게 많이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전부 오픈 다돼 있어요. 그래도 제가 유료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든 포트폴리오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유료 채팅방 회원께서는 조금 아쉬울지 몰라도 대승적인 차원으로 가자 이겁니다. 같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다만 장중에 6시간 반 동안 저는 풀타임으로 카톡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방송 보고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장중 내내 그죠? 매수매도 시그널이라든지 신규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그죠?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음에 자금이 좀 확충되면 하겠다 하신 분은 무료 방송에서 힌트 얻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팀 K 꽁순이로 바꿨네요. 자, 방송 내용 좀 도움 됐다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그죠? 구독, 다른 분들께 공유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가입이라고 돼 있죠. 닥터K를 후원할 수 있는 팬클럽 가입도 있고요. 방송 중에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팁이에요, 팁. 뭐 거창한 거 아니고, 그죠? 무료 방송할 때 50만 원 받아본 적 있습니다. 왜? 매덕 질렀는데 날라가 20% 날라갔거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4억 질렀는데 20% 날라갔습니다. 슈퍼챗 50만 날라오더군요. 아무리 퍼스픽도 갑니다. 이거 화장품도 비교적 못 갔기 때문에 화장품도 한번 나도 갈란다 이러면서 갈 겁니다 아마. 그죠? 화장품 카카오 이거 감 냅둠대요. 그냥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거감 냅둡니다. 먹은 거 조금 토하고 있습니다만 사 하자마자 그죠? 4%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조금 더 처지면 그래요. 어제 오늘 약간 조정, 내일 정도 월요일 날 강하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도주는 던지면 안 돼요, 지금은. 주도주는 끌고 갑니다. 꺾이기 전까지, 일단. 시장 상황을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타는 모습. 자, 모든 이펜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이제. 빵! 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셀트리온도 31만 5천원 뛰어넘어야 됩니다. 21선 못 뛰어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밑에 딱 받쳐놨는데 일단 헤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빨리 돌파해야 돼요. 셀트리온은
꽁이 콩순이하고 좀 친하게 지내봐봐. 사촌 비슷한 것 같은데 꽁이고 콩순이고. 자, 아유. 이거 아까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네. 아, 보여드렸네. 말을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어. 엔소프트 갑니다. 1.76%. 아, 진짜 웃겨. 형한테 달라들고 있어. 안 간다고. 죽는다고. 죽는 게 기본이라고. 이만큼 빠질 수 있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있지. 오늘 가서 진짜 보자. 뭐라 하는지. 아이고.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 뭐 이런 옛 속담도 있는 것 같은데. 야, NC소프트 이거 플러스 신용 물량은 플러스 됐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전부 플러스야. 야, 참. 진짜 어저께도 외국인 사들었고 전전일도 사들었고 요거 띄어놓고 있어. 자,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약간 약세. 야, 하이닉스를 진짜 지속적으로 매도하네. 이거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 해군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싹쓸이 들어와요. 좀 흔들리고 있네요.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그런 상황 있을 수 있는데.
고용도 보시면 기관에 오긴 관심 많아요. 그죠? 3D, 3D, 전자, 그, 검사장, 장비, and, 뇌수술할 때, 로봇, 그죠? 그 관련, 고용입니다. 아무리 퍼시픽도 여기 기관 외국인 사는 거 보죠? 보이죠? 자, 특징이 뭡니까? 기관 외국인 안 사면 잘 편입 안 해요. SK 하이닉스 빼고, SK 하이닉스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 거 다 보고도 들어갔어요. 좀키 맞추기로 들어오지 않을까, 갑자기.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기관 외국인 손안 대는 거안 해요, 거의. SK 바이오랜드 이것도, 그죠?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봐요. 그죠? 자,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 전환했고요. 선물도 한 5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땡기고 있습니다. 자, 준비들 하십시오. 무슨 준비? 좌우지장지지 해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장지지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이 98%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사면 올라가고 빼면 내리고. 다시 사니까 올라가죠? 인정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자, 선물이 매수해주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동반되면 좋거든요. 매도세 650억 규모에서 매수 환매수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500억 규모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닥도 300억 규모에서 100억 규모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써니님도 딱 바꿨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잘 따라오는 분이 있고,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저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더 정이 가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이렇게 하면 이제 꽁순이님하고, 써니님하고는 무료방 들어오실래요? 무료방 들어오실래요? 해가지고 무료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액을 복구해가 무료방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맨날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만 무료방 딱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표현 이상합니다. 정정합니다. 이렇게 날려드렸어. 이렇게 똑같이 유료방하고 똑같이 옛날에.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해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쭈니, 쭈니, 반가 반가. 애들 잘 조지고 있냐? 아무래 퍼스픽 간다. 간다 그랬어. 엔씨소프트 간다고 간다 그랬어. 작게 안 가, 2%가. 좀 있으면 만날 건데 뭐라 하는지 안 봐야지. 내 웃겨. 아유. 야, 아무래 퍼스픽 이거 간다 그랬어. 이거 가잖아. 그죠? 아, NH는 한국 사이버 일진 좀 아쉽다. 그죠? 근데,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도 때리던 것,
끌어 땡기고 있습니다. 300억 매도 때리던 거 100억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84억이네요. 그럼 이거 장중에 조금 조정으로 끝나고 내일 퍽 하고 가고 이러면 별 무리 없어요.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죠?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진짜 아쉬운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 닥터케이가 추천했다가 날아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취하지 못해서 그렇지. 카카오를요,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시장이 막 흔들릴 때였어요. 한번 볼래요? 4월 16일.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인근이잖아. 막 시장이, 그죠? 시장이 막 흔들흔들 해. 여기, 그죠? 맞고 내려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인근에서 사야 된다고 막 이야기했다가, 그죠? 카카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일단 시장 흔들릴 것 같은 거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나중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 기회를 안 줍니다. 그죠? 그 다음 쭉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들어가서 뭐 수익 나고, 여기서도 들어가서 수익 나고 하고 있습니다만, 쭉 올라가는 이걸 다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사고팔고, 자주 했던 종목인데, 그런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사실을, 아, 그때 안 팔걸. 그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막 흔들릴 때, 우리나라 시장 7월 뭐 조정설 베리벨 이야기 많았잖아요. 아, 조정 좀 받으면 다시 매수해야지 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뭐 한두 개 아닙니다. 아쉬워요. 수젠택이 두 번 먹고 10% 두 번 먹고 여기 돈 없었어요. 이거 그것도 안 되거든요. 아, 뭡니까? 신용도 안 되거든요. 이거 살 수 있다 했는데 그냥 상한가 두 방 이상 갔습니다. 그러면 아, 닥터K의 종목을 뽑아내는 안목이 똥손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3.8 갑니다. 앤소프트 더 가요. 야, 엔소프트. 참. 신용은 플러스고, 하나는 4,000원 남았다. 와, 4,000원. 야, 그죠? 꽁이, 오빠가 이거 수익 내고 나올 것 같다고 했냐, 안 했냐? 그지? 자, 외국인이 코스피 130억 매수로 들어섰고요. 빠른 속도로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선물도 마이너스 한 600개, 500개 정도에서 마이너스 86개로 빠르게 땡기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미국 선물이 땡기고 있나? 뿅?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미국 선물 반등하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야, NC 다 풀었으네. 오케이, 땡큐.
최고 많이 질러놨거든. NC 이거 45% 질러놨어. 그죠? 신용도 있어. 게다가 이거 추가로 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먼저 조정 받았거든. 꽁이 노래도 불렀잖아.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미친 거니 100만원 간다더니 미친 거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막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그죠? 100만원 간다며. 그죠?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그죠? 먼저 조정받았습니다.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어. 이런 판단이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요 앞전의 상황을 잘 보면 힌트가 있어요. NC소프트 앞전 상황 볼래요? 이래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끝장난다고. 이래 되면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끝장나요.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가면 끝장이거든요. 이렇게 해가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획 들어올리고 횡보하다 팍 갔죠. 여기서 잘 봐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죽으면 끝장난 겁니다. 올라와도 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그죠?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땡겨 올라갑니다. 왜 그러기는 1등이니까 그래요. 1등이니까 그죠? 이런 걸 참고로 했다고요. 한 번에 안 죽는다. 1등은 한 번에 안 죽고 리바운드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리바운드 나오네.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아무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1등만 그렇게 돼요. 1등만. 삼성전기 한번 볼래요? 예전 상황. 야, 이 장중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참 어메이징 하고요. 여기 말고, 저기 앞에. 자, 여기 보입니까? 끝내주게 올랐어, 그때도. 삼성전기. 끝내주게 올랐는데, 푹 죽으면 끝난 거거든, 사실은.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한 번에. 리바운드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기 잘 지지하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팍 무너지니까 여기 헤딩하고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잘 가던 주식은요. 잘 가던 주식은요. 리바운드가 반드시 한 번 나와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번에 안 죽는다니까요, 한 번에. 60만원에서 여기, 그죠? 그리고 15만원입니다. 이게 45만원이니까. 여기 50만원까지 가면, 여기서 빠지면, 얼마 빠진다? 15만원 빼면, 35만원. 딱 찍고 오거든요. 여기 살 수 있어요. 딱 그럽니다.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한 번에 안 죽는다고, 한 번에. 여기 앞에 잘 갔거든요. 보여드려야 돼, 이거는. 어떻게 잘 갔는지. 60만원, 여기 맞아요? 잠깐만요. 뭐야? 여기. 그죠? 그 앞에 볼래요? 얼마나 잘 갔습니까? 이렇게 잘 간 종목은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꼭대기 따라가지 말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꼭대기 나 못 잡을까봐 따라가지 말고 기회 언젠가 한번 준다고요. 언젠가 그때 노리면 되는 겁니다. 자, NC는 플러스 돌려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3천원이거든요. 단가가 쉬고 올라가면 이거 플러스. 하이닉스 하나 물려있어. 하이닉스. 그죠? 그럼 문제없어요. 딴 거 먹은 게 얼만데 딴 게. 그죠? 이거 뭐 20% 빠졌을 것 같아요? 한 3%. 그죠? 3천원 정도 빠졌으니까.
3% 될똥말똥입니다. 먹은 거는 먹었다면 10%인데 그죠? 또 보여드려야지.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시잖아, 그죠? 자,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여기 쭉 있습니다, 그죠? 여기 쭉 있어요. 쭉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신규현 대박 수익. 야, 6300. 카카오, 한국 사이버 결제,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어메이징 하죠? 그죠? 카카오 19%, LG화학 17%. 이거는 저 선수가 더 잘한 거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은근슬쩍 안 넘어가요. 이게 제가 리딩한 수익입니다. 카카오 9%. 그죠? 카카오 9%, 3%, 5% 챙기면서, 그죠? 한국이 5.3%. 자, 일일이 열거하면 힘드니까 밑에, 아,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한번 챙겨보시고, 유료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나아요. 학재님도 딱 바꿨네. 예. 야, 기관이 조금 받쳐주면 좋은데 기관 계속 매도합니다. 지금 아침에 지금 38분 지났는데 2180억을 팔아요. 뭘 팔고 있지 도대체? 근데 기간은 제가 어저께 분석해 본 결과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많이 된 물량 나왔습니다. 어저께 자, 여러분, 학이 나름으로 다음 주 제가 휴가인데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죠? 방송도 해야 되고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리딩도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 반납할 겁니다. 그죠?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방송 한번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따라서. 물론 하루 종일 하면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풀타임 내내 어떤 멘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면 여러분들도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실. 그죠? 자, 중국 관련 화장품 쪽으로 순환매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오늘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요. 그죠? 왜? 시장의 특징을 제가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요 돌아 사들어온다니까요. 순환매가. 그럼 바다닥 끓이면 안 돼요. 지금 사놓고
사놓고 좀 내 차례 들어올 때까지 조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봐봐. 갑자기 이쪽 날아가잖아. 그죠? 왜? 화장품 간 거 없으니까 갈 거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가네요.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 이거 지 혼자 계속 박살난다고요? No! 돈 있는 분들 사놔요. 사놔요.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도 괜찮다고 방송에서는 많이 이야기 못했습니다만 좋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와 대박. 야, 2차전지 미쳤어 이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와 게임도 오늘 양호합니다. 2차전지 할 말이 없어요. 와 자,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금 주춤합니다. 항공주, 아유 동그라미 쳐주긴 해야 되겠다. 별로 안 좋아해서 동그라미 잘 안 쳐주는데. 가만 보면요, 아,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 실현 나옵니다. 여지없이, 그죠? 그리고 조금 괜찮은 권역이다 싶고 모양이 딱 만들어져 있죠.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기관의 우인들이 매매 타이밍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간다는 게 느껴져요. 길게 길게 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왜? 사주는 개인이 있거든요. 사주는 개인이 있다고 적당히 던지고 나면요. 던지면서 적당히 빠지면요. 개인이 사줍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사들어 가면 이만큼의 차이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때리고, 때리는 거 다 받아주니까 개인이. 적당히 빠졌다 싶으면 또 사놓고, 그죠? 또 올랐다 싶으면 또 때리고, 또 좀 빠졌다 싶으면 사놓고, 사고 팔고 엄청 해요. NC소프트 3% 갑니다. 사진 찍어가 미리 한번 보내주고 싶네. 진짜 형한테 꿇어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응? 봤냐? 이러면서. 야 근데 하이닉스 진짜 지지리도 안가네. 지지리도. 야 자, 외국인 선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미국 선물 그만. 선수 한 명 어저께 종가 들어갔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럽니다. 야, 참 죽인다 진짜.
하루만에 13% 먹은 거잖아. 종가에 들어갔다는데. 와우, 대박, 진짜.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돼요. 제가 보기에. 근데 왜 같이 할까요? 왜 같이 할까요? 말로만 전문가라고 나불나불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로만. 니는 좀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게 요새 좀 이상해요. 씨, 한번 보십시오. 24승 1패. 그죠? 그죠? 실전대회 6위. 이거 패가 한 번이서 한 번. 그죠? 이거 뭐 해외 선물이거든요. 이거 안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수급이 하나하나 원포인트 코칭 받으려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자금이 뭐 억억억억 하니까 말 한마디에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50만 원 아까워가 안 하겠습니까? 아, 2차전지가 너무 세게 간다. LG화학. 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강해 갑니다. 6% 가고 있어요. 와. 게임주. 지금 오늘은 2차전지와 게임주가 초강세 보이고 있고, 화장품 관련, 중국, 소비 관련 양호. 어저께는 코웨이, 쿠쿠, 홈시스 이런 거막 날라가던데, 뭐 하나 있으면 날라댕겨요, 날라댕겨. 자,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 직전. 전기전자도 양호입니다. 5G. 조정. 진단 키트 조정. 온라인 결제 관련 조정. 나머지 얼추 조정입니다. 왜? 저 2차전지 저기 시총 상위 많이 있거든요. 저기를 뭐 미친 듯이 땡기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56% 상승이고 코스닥 0.26% 상승인데 고점 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 동참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관이 완전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힘으로 계속 고가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하다 할수 있겠고요. 자, 고점에 있는 종목 쉽게 따라가려 하지 말고요. 주도주 내지는 업종의 1, 2위 정도 순위가 되는 애들을 가지고 적절히 끌고 가시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순환매 빨리빨리 팍팍 들어오고 손 못쓰게 못싸게 그냥 팍 들어올리기 때문에 들어올린 거 확인하고 사야지 하면 늦어요. 잘못 사요. 그러니까 적당하니 괜찮은 종목군들 20일 인근이다 싶으면요. 적당히 사놓으면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적당히 사놓으면 이렇게 반등합니다. 그죠? 삼성전자야 뭐 크게 반등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돌아서고 있다 싶은 거 있죠? 적당히 사놓으면 키 맞추기로 시장 순환매 들어오면서 툭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침에도 미리 적당히 어느 정도 해놓을 필요 있다. 그리고 주도주군들은 쉽게 현재 던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측이
일반적으로 하던 예측과 다르게 상당히 강하게 주가 흐름들이 상승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봐주시면 땡큐.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